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과일 두리안. 과일 특유의 맛보다는 고약한 향 때문에 일반 호텔에 반입도 안 되는 과일이었죠. 그래서 향에 민감한 저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 출하되는 두리안은 맛은 그대로인데 고약한 향이 없다고 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근데 두리안을 도전하기 위해 좀 먼 길을 떠납니다. 파타야 시내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자동차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열대 과일 농원인 스파트라랜드입니다. 열대 과일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열대 과일 뷔페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입장료가 있는데요. 무려 600바트, 한국 돈으로는 대략 24,000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처럼 두리안 시즌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평소 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 갈까 말까 잠시 고민도 해봤는데요. 와서 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 참 좋습니다. 다용 최대 규모의 과일 농장인 만큼 이동할 때는 전동 카트를 이용하는데요. 기사분께서 가이드처럼 안내 방송도 하시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지 온통 태국어로만 방송을 하십니다. 뭐 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기사분의 안내 방송을 들으며 과일나무도 보고 넓은 호수를 돌아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과일 뷔페입니다. 엄청 큰 규모의 뷔페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인지 왠지 휑하게 보입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서 좋기는 하지만 과일이나 쏨땀을 만드는 사람의 분주한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사람들이 많은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두리안인데요. 익숙한 솜씨로 두리안을 잘라줍니다. 두리안 관련 영상이 카메라 조작 실수로 촬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리안 영상이 별로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남들은 이렇게 3개 정도씩 가져가는데 전 소심하게 딸랑 한 조각만 들고 왔습니다. 자, 옆으로는 돼지고기 꼬지인 무빙과 닭고기 꼬지가 있고 찰밥인 스티키 라이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주는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 구워진 꼬치만 보입니다. 쏨땀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데요. 쏨땀의 종류는 쏨땀 타이 하나밖에 없지만 먹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맵기 조절만 가능하고 옥수수와 당근을 비롯한 다양한 채소들이 있어 추가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 종류도 참 많습니다. 망고와 망고스틴 그리고 롱암 등 이곳 농원에서 재배 중인 다양한 과일들을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전 그냥 먹고 싶은 과일만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 과일 뷔페의 이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원하는 만큼 먹고 주변 한 바퀴 산책하고 다시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가져갈 수는 없고 만약 가져가다 적발되면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전 무빙 3개, 닭꼬치 2개, 솜땀 타이 맵지 않게 한 그릇, 그리고 찰밥인 스티키 라이스를 먼저 먹어봤는데요. 무빙과 닭꼬치는 특별하게 맛있다 할만하지는 않지만 일반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먹을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솜땀과 옥수수 그리고 두리안을 가져와 봤는데요. 솜땀 타이에 옥수수를 곁들여 먹어보니 개인적으로는 아주 별미였습니다. 솜땀 특유의 짜고 매운맛을 유지하면서 옥수수의 부드러움이 솜땀의 자극적인 맛을 희석시켜주어 먹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처음 맛본 두리안은 굉장히 달고 부드럽다는 느낌이었고요. 과일 냄새 때문에 그동안 먹지 못했는데 품종이 개량된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기할 정도로 냄새가 없어 먹기가 좋았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놈을 냉동고에 넣어 천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맛도 별미라고 합니다. 이곳 뷔페 주변에는 각종 조형물들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편안하게 앉아 쉬고 주변을 구경하다 수시로 오가는 아무 카트나 탑승하면 이곳 농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곳에서 재배하는 각종 과일나무를 보며 맛이나 효능에 대해 설명도 듣고 현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직접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곳에는 과일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얼굴 체험장과 건강 보조식품 같은 매장을 경유해 갑니다. 이럴 때는 전형적인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가 아닌 가이드와 함께 왔다면 꼼짝없이 앉아서 설명이라도 들어야 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